야, 힘을 좀 해가지고 내가 노하우를 배워서 또 후배들에게 내가 먼저 앞에 치고 나가자. 이야. 진짜 오, 잘 만들었다. 잘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여주에 오면은 네. 뭐를 꼭 봐야 하냐면은 네. 유명한 게 뭐 있어요? 세종대왕릉. 네, 네, 네. 또 하나, 여주 쌀. 네, 쌀. 제일 중요한 여주 도자기. 도자기. 우리나라 제가... 네. 60% 도자기를 다 여기에서 만든다니까. 아, 정말이요? 그럼. 아, 제가 주부라서 그런지 그릇을 엄청 좋아해요. 그치? 그럼 우리 빨리 구경해봐요. 오케이, 네. 가자. 빨리 가요. 상대적으로 예쁘게 색깔까지 넣어가지고. 아, 저도 집에 이렇게 꿈에서 이렇게 생각해. 와, 진짜 이 주부들의 꿈이지. 아이고. 주부들의 꿈이야. 맞아요, 맞아요. 어떻게 이렇게 잘 하셨어요? 아유, 알지. 하, 이런 거 봐, 이거. 이거. 와. 여기다 스포를 진짜. 와, 그러니까 이 여주가 원래 우리나라 전통 도자기로도 유명하지만 이렇게 현대 우리 그 생활 속에서도 직접 쓸 수 있도록 이제는 이렇게 생활 도자기로도 발전을 많이 한 거야. 전통 도자기의 명인이 계시니까 우리가 그분을 만나서 직접 그 여주의 오래된 전통 자기 그리고 또 만드는 법 한번 우리가 구경하러 가자. 아, 네. 빨리 가요. 어, 우와. 여기 예쁜 그릇 너무 많아요. 대단하다. 우와. 우와, 저기 고양이도 있어요. 들어가서 볼까? 들어가서 볼까요? 네. 너무 예쁘다. 진짜 대단하시다. 이런 거 봐, 이런 거. 이런 것도 이거. 단순하면서도 되게 확하고 예쁘고. 너무... 이거는 박물관에 있는 것. 아이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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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세요. 저희가 이 저 명장님을 찾아왔는데 네. 여성 명장님이세요? 아니에요. 네. 저희 명장님 이 안에서 작업하고 계세요. 아, 지금 어? 작업하고 계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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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예. 작업. 좀 저희가 좀 만나 뵐 수 예, 있을까요? 들어오세요. 아, 근데 아, 명장님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어, 작업하고 계시네요. 명장님, 지금 작업 중이신데 이 작업을 언제부터 얼마나 해오신 거예요? 이러면 뭐 한 10년, 뭐 15년 이렇게 걸쳤던 그게 벌써 된 게 벌써 35년이 넘었어요. 와. 그러니까 35년 만에 이제 지금에 와서 이제 명장이라는 칭을 받고 네.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완벽하게 하는 예. 아, 이런 명장이 한번 되고자 그래가지고 그 뜻을 가지고 계속 노력하고 노력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한동안만 아니라 심시원 대신에다가 이렇게 가스가 걸려있어요. 가스 감아 놓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예. 자, 이게 이제 볼게요. 이게 이제 현대식으로 만든 네. 가스 감아인데 가스 감아 안에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보시면 알지만 와, 지금 안에 작품들이 가득 차 있네요. 근데 요거는 이제 1차 가마 소성이에요. 그러니까 네. 750에서 800도 사이 이제 불을 떼는 거거든요. 네. 불을 뗐을 때 여기서 불순물이 다 없어지면은 네. 그걸 꺼내가지고 다시 이제 거기다 그림을 그려요. 그래서 뭐 청화백자 그리든지 아니면은 뭐 철화백자 그리든지 해가지고 다시 유약을 발라서 다시 한번 또 집어넣으면은 그러면 두 번째 작품 같이 아까 청화백자가 나오고. 작품 활동하시면서 가장 보람됐을 때는 언제이셨어요? 제가 명장 되고 나서 제가 공략한 게 뭐냐면 난 매년 무료 도예 교실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5년째 무료 도예 교실을 했는데 지금 저희 공방에 거쳐간 사람들 한 40여 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상 받았다고 이제 메시지가 올 때가 제일 그게... 좋습니다. 공무원들 상 받을 때가 아... 그런 데 갔을 때 제일 기분이 좋고 또 상 받아서 사진 찍어서 보내줄 때 제일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저 집사람이 옆에서 구조를 많이 해줘가지고요. 그나마 그래도 힘이 좀 많이 좀 덜어집니다. 그래서 재밌게 둘이 하고 있습니다.
명장님의 그 인생도 그 외길 인생이었지만 그거를 옆에서 좀 지켜봐주고 따라준 아내분이 더 대단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반대 어떻겠죠. 네. 왜냐면은 저태 편하게 살라고 왔는데 네. 이게 데려가는 결혼해가 1년도 안 돼가지고 사표 찍고 난지고 도자기 배운다 그러니까 이거 진짜 어떻게 말이 안 나오지 않겠어요? 아유 속된 말로 요즘 같으면은 이혼하자 그랬어요. 그렇게. 네. 그래도 참하시네요. 네, 우리 저 사모님 여기 계시네. 그 서울에 좋은 직장 다 때려치고 여기 내려와서 이 도자기 한다고 그랬을 때 어떠셨어요? 네, 황당했지요. 예? 네? 황당했지요. 근데 어떻게 따르셨어요 그렇게? 근데도 도자기 좀 해보니까 괜찮더라고요. 대단하시네요. 사모님도 여기에 이제 빠져드신 거예요? 예. 근데 생활은 조금 서울 직장 다닐 때보다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힘들죠. 저희도 아이가 셋인데 대학 가리큘럼이 힘들었죠. 여자아이들 둘인데 휴학도 못하고 네. 그냥 보내야 되니까 그때가 최고 힘들었어요. 아 그래서 밑에 그 받침대를 만드는 거구나. 이래가지고 여기다 받침대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예. 이렇게 해물처럼 나가면은 여기 이런 거 뭐 해물이 곡이라 그러는 거예요. 해물이. 네. 해가 해물이 났으면 이렇게 네. 이렇게 때리면서 이거 한번 때려보세요. 소리가 낮에 소리가 네. 요 소리를 들으면서 요 두께가 몇 센치 되는 걸 감을 잡아야 돼요. 아 소리로? 네. 아 소리로? 아. 네. 아. 이렇게 되면은 잘못 나오는 거예요. 구멍이 났네요. 구멍이 난 거예요. 지금 얘기했듯이 네. 딱 깼을 때 구멍이 나면 안 되는 거예요. 좀 다른 거 좀 줄래? 죄송하죠. 아니 그럼 지금 이 고생한 거를 다시 다 네, 다 없어지고. 와. 아, 이거 무서워. 이 고생한 거를 이렇게 되면 제일 얇은 밑바닥을 만들려고 하다가 혹시 조금이라도 이제 이렇게 어긋나면은 다시 그냥 꽝 부시는 거예요. 일부러 보여주신 거죠, 이거? 네, 그렇죠. 아니 이거 일부러 하지 마세요. 아니, 너무 아까워요. 이렇게 예쁘게 나고 너무 예쁘네. 두께를 이 소리 가지고 보는데 왜 이거 두께를 이게 때려보면서 깎냐면은요 이게 두께가 바닥 두께하고 여기 옆에하고 두께가 틀릴 경우에는 불에 들어가면 이 터집니다. 숙가 이게 이제 불에 들어가면 한 20% 정도가 축소가 되는데 그 축소 과정에서 바닥에서 받쳐주는 힘이나 옆에서 받쳐주는 힘이 틀릴 경우에는 이 바닥이 터집니다. 그래서 이 두께를 이거 소리를 들어가면서 바닥을 아 요 정도 소리는 두께가 한 뭐 3mm나 4mm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 두께를 보고 소리를 듣고 깎아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네. 뭐가 이렇게 많이 쌓아놓으시는 거 있는데 네. 이거 혹시 뭘까요? 네, 이게 흙의 원료인데요. 귀석장석 구매 점토일부를 해가 배합을 해가지고 네. 이렇게 가라앉힌 다음에 이 기계로다가 이렇게 토룡이라는 게 있어요. 기계로다 뽑아가지고 네. 마르지 않게 이렇게 적재해요. 그러니까 옛날로는 적재토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 아. 이거 다 흙이에요? 네, 네 흙이에요. 이게 제가 제 냉면 가게를 네. 해서 아는데 네. 냉면 뽑을 때 저 이게 메밀 뭉쳐놨다가 이렇게 넣고 쭉 뽑는데 진짜 비슷하게 생겼네요. 비슷해서 맞습니다. 그거 기계가 비슷하고요. 요거 이제 적절히 하니까 오래 놓으면은 요게 삭습니다. 삭으면은 오래 될수록 흙이 좋아요. 저 나쁜 말로 하면 썩는다 그러죠? 숙성되네요 이것도. 숙성되면은 이게 흙이 굉장히 좋아요. 이거 들어봐. 얼마 무거워요? 한번 요게 키로가 요게 한 15kg 정도 되거든요. 야 이거 꽤 되네요. 네. 오 무겁다. 요게 한 덩어리 정도면은 네. 요거 두 개 정도 안 되고요. 들어야지. 아 그러면은 오, 이거 하나가 아까 그 도자기 두 개. 예, 두 개 나와요? 아 이게 생각보다 무게가 엄청나네요. 너무 한 걸음 확 걸리지 말고.
거를 이렇게 손을 아니면 체험하러 오신 분들이 이렇게 만들어서 즐거워하는 모습 보면 어떠세요? 아, 저는 뿌듯하죠. 이게 한 번에 도저히 흙을 만져보면 이제 평생 안 잊어버려요. 정말? 손으로 체험한 거는 네. 근데 어린애들 보면은요 하면 더 기분이 좋거든요. 네. 어린애들 한 번 하면은요 체험이 생각이 나가지고 후에는 한 20년 후에는 그분들이 우리 거래 손님이 될 수가 있고 네. 또 우리를 또 예술을 또 다시 또 네. 정화시켜 이어주는 고리 형태가 될 수 있어서 저는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너무 좋은 체험이었습니다. 이게 너무 와 멋지죠? 멋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줄을 쭉 이렇게 연결을 시키죠. 이렇게 줄을 내려서 네, 그리고, 여기는요? 여기서 위로 그리고 아래에서 위로 뻗치게 해줘. 아니 이게, 이거는 아 거꾸로 잡고 이렇게 뻗치면 힘드니까 그렇지. 여기서 이렇게 이 힘을 이렇게 줬다가 이렇게 힘을 줬다가 뺐다가 또 힘을 주고 힘을 줬다가 뺐다가 힘을 주고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로 이렇게 이렇게 아 꺾어지는 게 되네. 네, 이렇게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아, 잘했습니다. 네, 선생님. 어떻습니까, 저희? 이거 제가 그렸어요. 아주 풍요롭게 아주 잘 그렸습니다. 여기가 제가 더 잘 그렸죠. 그래, 잘했다. 잘했어. 아저씨보다. 아니야? 명장님은 거짓말을 못 하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계속 말씀 안 하시고. 750도에서 800도 되면은 여기 다 타버려요. 아~ 타버리면 이제 그때는 진짜 오리지널 100도만 남는 거죠. 아니 그럼 이게 뭐예요? 예예 이게 그거였어. 아 이거 여기예요? 네 여기 나오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너무 궁금한 게 아니 여기 올라와 있는 거는 예쁜 분칠을 하듯이 너무 예쁘게 나와 있어서 난 뭘 바르셨나 그랬어요. 저도 그렇게 바르신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네. 아니 색깔이 와 진짜 말이 안 되는데 이거 얘가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게 또 차이점이 뭐냐면 가벼워요. 아, 엄청 가벼워. 가벼워요. 가볍지? 이게. 이 무게도 가벼워지네요. 네, 그렇죠. 여기 이제 습도나 모든 게 불순물에 다 타버리는 거예요. 싹. 없어지니까. 이거 한번 들어볼게요. 근데 요게 또 다시 불에 들어가, 두 번째 불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여기 자기화가 돼가지고 또 딱딱해지거든요. 저, 이거 똑같은 거 저기 하나 가져왔으면 좋겠는데. 와, 그러니까 얘가 얘네. 예, 이제 얘가 똑같은 건데요. 여기 보세요. 여기 또. 무거워졌어. 또, 무거워졌죠. 그러면서 얘는 또 무거워 다시. 이게 똑같은 건데 얘를 구니까 이렇게 작아진 거예요? 그렇죠. 20% 주는 거예요. 세상에 신기하다. 그러니까 자기화가 되니까 줄어들면서 단단해지는 거죠. 초벌에서 한 단계가 더 있는 게 뭐냐면은 이제 여기다가 유약 바르면은 이제 그게 구워지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유약 바르면 이 그림도 안 보여요. 겉에 하얀 가루가 이렇게 묻어지기도 안 근데 그게 1300도에 구우면 싹 녹으면서 그림이 싹 그렇죠. 나타나고 유리같이 녹으면서 그림 속에 있는 그림이 싹 나타나고 과학입니다. 도자기는 과학이에요. 그렇죠. 이걸 그린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담궈서 마운틴에다가 하나 둘 셋 해가지고 싹 꺼내가지고 이게 담궈서 그림이 없어졌어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놓으면 이제 그림이 하나도 없죠. 그럼 이제 요 하얀 부분이 이제 녹아가지고 아까 같이 이제 여기 녹으면 속에 있는 아까 그 그림이 나타나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섭다. 자, 그래서 마음속으로 셋을 쏙쏙 집어넣은 다음에 자 하나 둘 셋 자 쏙 쏙쏙 집어넣을 수
오, 자, 더. 자, 자, 더 하나, 둘, 셋. 꺼낼까요? 네, 꺼내가지고. 예, 잘하셨습니다. 이런 거 넣으시면 됩니다. 예, 잘하셨어요. 그래서 손 조금 남은 거를 손에 묻은 거를 여기 살짝 발라주세요. 예, 예. 예, 됐습니다. 아, 진짜 잘하셨어요. 자, 이렇게. 툭 담그세요. 툭 담그세요. 하나, 둘, 셋. 됐습니다. 쏘세요. 오, 됐습니다. 아, 이거 여기 남은 유화으로다가 살짝 칠해서. 예예예, 예. 아주 잘했어요. 아주 잘했습니다. 예. 이쪽 있는 건 거푸집으로 만든 거고요. 네. 요거는 현대 알료 호랑이 두 마리 놓는데 하나는 남쪽의 호랑이, 하나는 북쪽 호랑이 돼가지고 통일을 염하는 데서 한번 작품 나온 거예요. 아, 확실히 이게 청화의 느낌하고 현대 알료의 느낌하고는 확실히 다르네요. 네, 청화의 알료는 특이죠. 근데 여기 있는 게 진짜 공이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그냥 한 게 아니라 물날 찬 상태에서 각을 조각으로 깎아내요. 칼로다가 이렇게 깎아낸 상태에서 그 다음에 옛날 기법을 그대로 응용해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이제 각 쳐가지고 하기 때문에 청화 백자 중에서도 이런 게 굉장히 만들기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칼이 그만큼 많이 움직인다면은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팔각을 하면서 팔개의 뜻을 이렇게 삼은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전통적인 도자기는 불교 문화와 유교 문화가 같이 접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은 불교 문화가 많이 접목되어 있고 형태는 유교가 뭐 효도하고 뭐 오래 살고 뭐 그런 뜻이 많이 있는 거예요, 팔개가. 보면은 사실 그냥 원으로 감아 올리는 것보다 팔각이 더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근데 왜 그쪽으로 중점을 두셨는지. 제가 이제 명장이 되고 나서 쉽게 나가지 말고 그래도 좀 어렵게 옛날 국보나 이런 책에 보면은 팔각이나 이런 게 별로 많지 않습니다. 원형은 굉장히 많은데 각진 게 굉장히 가격도 고가고요. 힘들고 그래서 야 힘든 쪽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내가 노하우를 배워서 또 후배들에게 내가 먼저 앞에 치고 나가자. 그리고 또 다른 명장님들도 계시지만 다른 명장님들하고 또 격이 좀 약간 틀리게 하려고 딱 원형이지만 나는 그거보다 한 단계 좀 어렵게 좀 나가야 되겠다. 어려운 쪽으로 더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뜻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 각을 잡기 위해서는요 등분을 이렇게 나눈 상태에서 이걸 치고요. 그리고 이 면을 칼로다가 다 깎아내는 겁니다. 여기 지금 다. 굉장히 여기 좀 손이 좀 많이 가는 면이고요. 이 칠 때, 이제 칠 때 잘못 치면은 이게 속에서 금이 가가지고 깨집니다. 그래서 요 각 잡아가지고 도자기 만든다는 게 굉장히 좀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원형으로 만든 게 원형보다는 그냥 똑그랗게 흥흥하게 만든 것보다 약간 좀 벽이 약간 두툼하게 만든 상태에서 이제 요런 뭐 주걱이라든가 널판지 같은 거 쳐가지고 그 다음에 각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각을 다 내는 겁니다. 요 각 내는 게 그냥 원형으로 만든 것보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공도 많이 가고 그렇죠. 오래 숙달되고 그러니까요 밑그림 없어도 조각이 됩니다. 근데 초보자들은 밑그림들 다 그려놓고 해야 되겠죠. 숙달이 많이 돼요. 한 5년 동안 하니까 밑그림 없이도 작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본을 떠놓고 하면 못해요. 지금 만드는 거는 이제 조각이 목단초인데요. 여기에 이제 상단에다가 운항물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맑고 깨끗한 하늘 밑에서 목단이라는 거는 가장 화목하고 부귀 영화를 뜻합니다. 그리고 요 당초는 무병 장수를 뜻하기 때문에 목단초는 화목하면서 가정의 부귀 영화를 노리고 오래오래 사시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 그걸 지금 조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이제 그 문양 이외에는 이걸 다 긁어낸다. 하얀 부분을.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제 조각이 되겠죠. 이렇게. 그 다 긁어낸 상태에서 이제 제일 나중에 요거 이제 잔선을 쳐주는 거예요. 잔선을 이렇게. 이 조각이 완전히 끝난 상태에서 완전히 이제 건조가 되고 나면은
바로 이제 이렇게 초벌 단계로 들어갑니다. 초벌은 약 850에서 900도인데 요 이렇게 보시면 알지만 소리가 아주 저 경쾌합니다. 그리고 요 850에서 900도의 군 초벌을 가지고 다시 시유를 해서 유약을 바른 상태에서 이제 본부를 뗍니다. 요게 지금 1300도까지 군 건데요. 이거는 이제 자기화가 돼가지고 이 초벌하고 소리가 굉장히 막죠. 요게 이제 완성품이 나오는 겁니다. 요 조각이 조각하면서 초벌하고 완성품까지 지금 여기 세 가지 모습을 지금 다 보는 것입니다. 예. 아, 정말 덕분에 저희가 너무 귀한 것들 많이 보고 배웠습니다. 정말 이 최병덕 명장님 같은 분이 계시기에 우리나라의 오랜 전통의 명맥이 끊이지 않고 이어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건강하시고 네. 멋진 후배 많이 양성하셔서 오랫동안 좋은 작품 남겨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선생님 건강하셔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화이팅입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힘도 있고 악기로서 목재는 최고입니다. 뭐 기분이 이게 묘해지는데요 이거? 전통이라는 건 배우게 배우면서 내 만족은 없습니다. 스스로 만족을 해야지 그리고 내가 아는 길을 찾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희열을 부르는 게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 과정이. 그 불암으로 일하는 것 같아요.